고액 체납자에게 압류한 물품이 공매 시장에 나왔습니다. 이름값 꽤나 하는 명품 가방은 물론이고 8천만 원이 넘는 고급 시계도 있었습니다. 이상범 기자입니다.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보석부터 천만 원이 넘는 시계, 딱 봐도 알만한 브랜드 가방까지 다양합니다. 중고 시장보다 싼 가격에 살수 있는 장점에 사람들은 줄을 지어 낙찰가 써내기에 바쁩니다. 위조품일 경우 감정가의 두 배를 보상합니다. 마음에 드는 걸싼걸 사가지고 너무 기뻐요. 더 비싼 것도 했는데 9천 원 차이로 안 돼가지고 안타까워요. 경기도가 8개월에 걸쳐 고액 체납자 70여 명에게 압류한 물품입니다. 무려 400점, 감정가는 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. 돈은 낙찰가를 세금으로 충당합니다. 저는 이제 현금화가 안 되니까 저희 그 자치단체는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곧바로 신속히 현금화를 시켜갖고서 체납액도 해결을 해주고 우리 그 재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. 이날 팔리지 않는 물품은 감정가를 낮춰 재공매할 계획입니다.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상범입니다.